깝깝하네. 아, 네. 깝깝하고 되는 일도 없고, 본인이 자꾸 맥히고, 우울하다고 그래. 네, 제가, 말씀하세요, 선생님. 근데 본인이 이동수가 있어요. 네, 제가 막,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네, 있거든요. 우울하다고 그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네. 자꾸 우울해. 지금 아까 잠깐 사진으로 저기 카메라를 자꾸 봤는데 네. 왜 자꾸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되는 일도 없고, 언니가 셋인데, 언니들 다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고 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 우울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상문이 꼈어요. 네. 상문이 꼈고 본인 자체가 자꾸 거기서 이제 더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상문이 껴서 그랬기 때문에 상문살이 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우울하고 되는 일이 없고 막힌 거야.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마다 잘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 지역에 있다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또 지금 외화로 리플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어디 사시는데? 지금 홍성이요. 충청남도 홍성. 아, 충청남도 홍성. 네. 어휴, 홍성에도 우리 저기 봐, 신도들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좀 나오는 점괘로는 본인이 아마 아버지를 좀 성문살을 좀 풀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진짜 답답한 것도 없고, 일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풀릴 것 같은데요. 답은 그겁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좀 풀려요. 너무 우울해. 본인 우울하고 너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잘하셨어요. 비관을 많이 사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문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문을 진을 치고 있다라면 이제 사자가 이제 따라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좀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아버지가 딸 죽고 나서 이제 그래서 맥혔어요, 본인이. 어디서 화장할 때도 없고 가족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모르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귀신병이니까 병원 가도 변명도 없어요. 맞아요 병원 가도 변명도 없고, 네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선생님 말씀 깨달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수면제를 또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면 수면제도 안 먹고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아마 꿈에 시달리지도 않고 다할 거예요. 답은 그걸 거예요.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작년에 두달 만에 또 같이 하늘나라를 또 갔거든요. 그래서 더 아버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해를 또 한번 했었고. 아휴, 어쩌냐, 눈물밖에 안 난다, 그래, 나는. 본인, 이렇게 봤을 때 눈물밖에 안 나, 사실은. 맨날 울어요. 본인 앉아서 울고, 진짜 너무너무, 진짜 미칠 것 같아, 내가 지금 눈물밖에 안 난다, 그래. 어떻게 살아? 갑자기 아버지는 지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오빠는 갑자기 심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한 번도 안 봤어? 왜 이렇게 너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응? 어디 가서 안 봤냐고 좀. 아니 그냥 타로 좀 그런데 봤는데 뭐지? 그냥 타로장 같은 거 보면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안된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타로점 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저처럼. 네. 그래서 어디에서 봤는데 저보고 약간 신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없지는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상문이 지날 때 사자가 따라다니고, 지금 둘 추상이잖아.
그죠? 네. 줄추상이라고. 결국 그 사람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또, 10년 만에 갑자기 죽은 거잖아. 그죠? 네네. 그 사람도 지금 본인을 따라다니잖아, 지금. 아, 그래서 뭐, 있을 때 자세지도 못한 게 조금 제가 한이가 돼요. 그 천도제를 못 했거든요. 가족이. 본인이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 식구들이 안 해주니까, 본인이 그,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갑자기 죽은 그 남자친구는, 본인의 집안이 좋아했거든. 좋아하고 너무 애절했거든. 근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죽었잖아. 네네네네. 그게 너무 한이 맺혀서 지금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플 수밖에 없지. 우울증에 걸고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셔야 돼. 답은 그거일 거예요. 그분 남자친구를 좀 풀어주셔. 네네네. 풀어주셔야지만 괜찮아, 본인이. 그렇구나. 너무 지금 한이 맺혀갖고. 미칠 것 같아. 눈물밖에 안 나. 재산 끝날 때, 오늘이 2년 됐는데, 1년 됐을 때 제사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것도 한이가 돼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분 얼른 길 닦아주는 거, 얼른 좋은 데 가라고.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언니는 그게 급해. 그분 얼른 그냥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이제 길을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른 오셔서. 이제 와서 길을 닦아주셔.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두 분이 다 매달려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지. 그죠? 네네. 항상 뭐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맨날. 그러다가 본인이 죽어. 근데 원래 병원에서는 약을 먹으면 술을 먹지 말라는데도 너무 내가 스타트니까 분노장애가 있으니까 엄마랑 또 안 맞고 엄마랑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술 먹고 또 자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쓰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현장 뭐 내일이라도 현장 오셔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엄청 급해. 네네네네. 한번 전화상 말고 한번 직접 찾아뵈서 한번. 내일이라도 오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약을 내일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까. 네. 내일이라도 현장 오세요. 네네네. 한번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 예약을 잡아드릴게. 내일 언제 오실 건지 예약을 하세요. 내일 11시 비어 있으니까 오세요. 아, 제가 지금 아직 그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네, 제가 월급 판매. 그래요. 네. 전화번호 남겨드릴게. 그러니까.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